본 영상에는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의 스토리 일부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말에 대한 스포는 배제되어 있으나 약스포의 위험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본격 문화 콘텐츠 토론 프로그램 파격수다 시즌 3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항상 에너지 넘치네. 네. 뭐 어떻게 지난주에는 저희가 출연을 안 했는데 그게 훨씬 나았는지 궁금해요. 제가 두눈 뜨고 네. 지켜봅니다. 예. 네. 저희가 소중하죠? 네. 아, 그럼요. 예. 지난번은 특별한 방송이고 특별한 방송이었습니다. 의미 있는 방송이었죠. 일상이 더 소중하죠. 일상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너무 좋은 말입니다. 예, 아, 말씀은 정말 청산유수로.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근데 기분 싶은 건 한 주 쉬고 왔는데 너무 오래 안 본 것 같아요. 뭔가 아, 전 지옥이었어요. 아, 지옥이. 저희 보고 싶으셨죠. 오늘 내용을 소화를 안 보고. 그렇죠. 본 게 지옥이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옥 얘기 해보기 전에 저희가 또 BTS 관련해서 또 이야기할 것들이 있잖아요. 2주 동안 많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진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는 3관왕. 뭐 올해의 아티스트상도 참 대단했죠. 아시아 최초가 아니고. 영미권 밖에 정말 우리가 제3세계라고 얘기하는데 네. 최초로 이제 받았잖아요. 근데 야 그래미는 여전히 배신을 하더라고요. 아, 쟤네는 문 닫아야 돼요. 그렇죠. 샷다 내려야 돼. 샷다 내려야 되는데 지금 봐주려고 그랬더니 실제로 되는 거 아닙니까? 외신들이 막 압박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요 정도 상은 줘라라고 올해 이래 가이드라인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쵸. 이렇게 몇 군데서 얘기를 해서 그것도 포브스 같은 경우는 발표 하루 전에 그 후보 발표 하루 전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그런데 결국 고집을 세우니까 나중에는 저주를 하더라고요. 망해라. 망해라. 문 닫아라. 문 닫아야 돼요 걔네들은. 맞아요. 네. 시대에 너무 뒤처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BTS가 이렇게 상 받는 내용은 이제는 그렇게 서프라이즈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약간 일상처럼. 밥 먹는 것처럼.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보세요. 이런 것들. 얼마나 진짜 의미 하는 것 자체가 다 기록인데 네. 아유, 아미들이 그... 들으면은 정말 큰일 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대변자 진짜 대변자. 아, 알겠습니다. 너무나 일상이 돼버렸어요. 세영 당연하다. BTS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 봐요. 저는 아이돌을 아주 좋아하죠. 아유, BTS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BTS 멤버는 BTS. 알아요? B를 제일 좋아합니다. B 잘생긴. 오 역시 외모 지상주의자. 아, B 진짜 말고는 못생겼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그건 아니죠. 외모 지상주의자 하셔서 저희가 누구의 외모를 평가할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지금. 우린 다 오징어야. 우리 다 오징어 게임 하고 있으니까. 지옥이네. 지옥입니다. 네 마침 이 벌써 국내에서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 이 웰메이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대단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오징어 게임이 너무 큰 성공을 하니까 그러니까 모 신문사 있어요. 네. 뭐 판매 부스 막 조작하고 이런 신문사 있는데 네. 거기서 오징어 게임을 뒤를 이을 작품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 아, 이러면서 막 기대감을... 특집 기사 내면서 클릭 유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걸 특집 기사로 냈어요. 네. 그런데 벌써 나왔어요. 벌써 나왔죠. 지옥이 오픈 딱 하고 24시간 만에 전 세계 1위로 딱 등극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뒤에 일주일 전에 먼저 개봉한 것이 1등을 살짝 다시 하고 2위로 가라앉았다가 3일 사실. 만에 다시 1위로 올라가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1위. 이게 오징어 게임보다 빠른 기록이죠? 엄청 빠른 거죠. 와. 오징어 게임이 1위로 올라가기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필요했는데 지금 이거 하루 만에 올라갔다가 3일서부터는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엄청난 기록이고 그리고 또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마이너급, 굉장히 진지한, 분명히 표현은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대중적인 어떤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 다루고 있는 주제가 너무 무거운 그런 상품인데 그걸로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되게 다크하고 웃음기가 빠져가지고 예. 보는 내내 아 이거 호불호가 진짜 극명하게 갈리구나 그러니까. 싶었어요. 그럼에도 1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오늘의 컨텐츠는 지옥. 네.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첫 번째로 이제 감상평부터 네. 짧게만 한번 들어볼게요. 김현식 네.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네. 다크하고 어두운 면인데 예. 대중적인 고민을 좀 많이 했다. 심지어는 3인의 그 설인 같은 괴물이 나와가지고 잔인하게 이 사람 목숨을 뺏는 그 장면 자체는 아 물론 그 시각적인 어떤 잔혹함은 있지만 아 대중적인 어떤 고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대중적 고민 안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문제, 철학이라는 문제, 철학.
그걸 두고 사회 역학 구조를 어떻게 권력과 또 그런 이해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에도 맞아요. 그거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그 스토리는 오징어 게임이나 그 전작들하고 비슷한 어떤 K 콘텐츠만의 문화적 코드가 있지 않나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네. 좋습니다. 세영 씨는요? 저는 사실 이런 다크한 드라마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 완전 빠져가지고 이것도 하루 만에 정주행했어요. 야. 오징어 게임의 뒤를 잇는 자기라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재밌게 봤습니다. 더 재밌게 보셨다. 네. 하루 만에 정주행했습니다. 6시간을 그냥 내리보아. 6시간 되게... 아니에요? 더 작지 않나요? 6시간이요. 30분짜리도 있고 막 하니까. 엄청 한가하신가 보네요. 하루 만에 알겠습니다. 유노수 평론가님은요? 그냥 K 컨텐츠의 모범 사례다. 저는 모범 사례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막 BTS가 또 상 받고 K 저 지옥이 또 1위하고 그러니까 계속 전화가 와요. 돈을 안 주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K 컨텐츠의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그럼 나를 부르라고요. 아~ 그리고 나를 글을 쓰게 해줘 제발. 아~ 지면을 주든지 스튜디오로 불러야지. 절대 안 주죠. 그리고 계속 전화를 해요. 그리고 자기 이름 걸고 써요. 네. 그런데 어쨌든 K 컨텐츠의 가장 큰 매력은 그 보편적인 전 세계적인 문제를 그것도 21세기의 동시대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그런데 굉장히 대중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해결책은 한국적인 대안을 내놔요. 그런데 그 한국적인 대안이 서구에서는 굉장히 새롭고 그렇죠. 그리고 또 동양에서는 굉장히 익숙한데 여태껏 몰아왔던 것들이 너무 새로워서 그래서 양쪽에서 다 사랑받고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어떤 분은 절충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절충이란 말이 너무 마음에 안 들고요. 그러니까 융합 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었죠. 뭐지 그 통섭의 콘텐츠다. 그래서 서구와 동양을 딱 통섭하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먹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그 참 말씀드리니까 네. 씁쓸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뭐요? 첫 번째는 언론에서 야 넷플릭스의 수익 배분 문제, 저작권 문제 많이 얘기하는데 김성수 평론가님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전혀 보장을 했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아니, 저작권 뭐 있는 게 있어요? 여보세요. 아니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니 성수대로 이런 파격수다 이런 것들. 아니 논평에 대해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런 것들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제가 개인적인 건데 예. 최근에 국제 칼럼니스트 한 분이 그동안 죄송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료 그러니까 코멘트료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오 얼마 한 2억 오징어 게임에 오용되셨나요? 얼마 정도요? 하여튼 예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한다는 야 이게 그런 사례가 있나요? 어떻게 양심에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는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넷플릭스 같은 공룡이 들어와서 질서를 재편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다 떼먹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뭐 감상평을 얘기를 해봤으니까 김용식 평론가님이 가볍게 스토리 구조, 뭐 캐릭터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나 안 보신 분들 계실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것만 딱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옥 어떤 시리즈인가요? 끝까지 어느 날 갑자기 고지를 받죠. 고지? 예. 고지서. 그렇죠. 그런 비슷한 그런 느낌. 그렇죠. 예. 딱 고지를 받죠. 예.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 죽는다. 평상체가 얘기를 해요. 근데 정확하게 그 시간에 세 명의 무슨 캐릭터가 나타나가지고 세 명도 아니죠. 괴물. 크리처물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죠. 잔인하게 목숨을 뺏어갑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일어났을 때 과연 인간 세상은 어떻게 움직일까에 관련된 이야기죠. 뭔가 어떤 이유에선지도 모르고 언제 죽는다고 랜덤하게 사람들한테 고지가 오는데 네. 그리고 분명히 죽는데 그럼 세상이 어떻게 혼란스럽고 어떤 믿음과 어떤 선택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냐 이 여섯 편이지만 실제로는 세 단계로 구분이 되고 세 단계마다 부모들이 나와요. 맞아요. 그리고 그 부모들이 아주 중요한 선택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택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 선택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명상을 좀 해볼 필요들이 있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세 파트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첫 파트가 1화부터 3화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첫 파트가 제일 길죠. 네. 근데 1화는 조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기에 조금 지루한 면이 있지 않나 싶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아, 뭐 저는 어느 정도 세계관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특히 웹툰을 보면은 굉장히 공을 들여서 그런 그 부분을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정말 압축 잘했어요. 진짜 웹툰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분명히 그런 걸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웹툰을 보셨나요? 네, 웹툰을 갖다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웹툰을 쓴 작가가 이 송곳을 쓴 작가더라고. 최규석 작가. 나 이분이 천재인 것 같아. 놀랍더라. 아 이런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합니다. 일단은 그 세계관에 대해서 사실 설정 부분에서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각 설정의 역할들, 뭐 교회나 뭐 그러니까 저기 일단 이렇게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들을 이제 이게 뭘 상징할까 이렇게 얘기를 풀면은 그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시연이 뭘 것 같아요? 시연이 이제 고지를 받으면 그러니까 고지는 어디서 모티브가 왔을 것 같아요? 모티브? 모르겠어요. 고지? 뭘까요? 고지서. 그러니까 고지 그러면 다 알잖아요. 고지서에서 왔을 것 같아요. 고지서에서? 네. 아니. 그럼요. 이게 이제 성경상에서 수태고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네. 너는 이제 뭐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 수태고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 천사에 의해서 이제 어떤 그 특정한 임무를 받게 되는 이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비틀었어요. 그러게 너는 완전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이를 낳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애를 낳는다라고 하는 고지 부분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네. 그런 부분을 뒤집어서 그래서 너는 지옥에 갈 거다라고 하는 고지를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상상이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그 반응들을 나중에 갖고 오게 된 거죠. 너한테 네.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큰 임무를 갖게 될 거야. 이러면 네. 내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막 거룩해지고 잘 살려고 노력하죠. 근데 너 지옥 가. 너 네. 지옥 가게 될 거니까 언제 죽어.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우울해지고 도망치고 혼란스럽고. 그렇죠.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작품을 기본적으로 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성경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특히 기독교를 갖고 있거나 조금 아는 사람들은 네. 확 빨려들어요. 설명이 필요 없어.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어쨌든 이게 되게 성스럽고 축복으로 여겨지는 건데 지옥에서는 이게 반대로 돼가지고 되게 암울하고 우울한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인해서 좀 드라마에서는 어떤 뭐 세계관 메시지를 던져주려고 했을까요? 물론 이게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뭐 이게 굉장히 다크하다. 그리고 되게 디스토피아적으로 이제 그린다 이렇게 대부분 언론에 나오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까지 보면 그건 안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 네, 희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터널스를 이제 리뷰를 했었잖아요. 네. 이터널스에서 살펴본 거하고 좀 비슷해요. 어떤 인간의 자율성, 자율 역량, 의지 이런 거에 일단은 좀 힘을 실어주는 게 끝부분의 결론이기 때문에 다크, 뭐 디스토피아 전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세영 씨가 질문이 참 적절했던 게 이터널스랑 진짜 비교해 보면 이게 얼마나 참신한지 알아요. 이터널스는 그냥 뭐 엄청난 규모로 그냥 온갖 신들을 다 살려놓고 이 얘기를 하는데 광활한 자연과 우주를 새롭지 않아. 네. 그냥 눈만 잠깐 즐거워. 맞아요. 근데 이 얘기는 되게 심플해 보이잖아. 서울시 한 카페 새 괴물이 딱 나타나가서 사람을 때려 죽이는데. 그냥 확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진짜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하면서 몰입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창의력이다. 이 종교단체가 계속 너의 죄를 좌복하라고 그렇죠. 계속 압박을 가하는 그런 장면이 같이 연동이 되죠. 그 종교단체를 말씀하셨으니까 네. 뭐예요? 이게 새진리회? 이게 그 고지와 시연 관련해가지고 새롭게 등장하는 종교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그 의미, 유의미한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결론을 먼저 내리면 여러분들이 에이, 뭐 우리 피디님도 그러더라고. 네, 너무 멀리 가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뭔데요? 자, 이 세진리회는 네. 눈에 보이는 범죄만을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그 범죄의 응당이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범죄를 까발리는 거. 그것도 보다 굉장히 많은 사람 앞에서 까발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다? 검찰이죠. 검찰입니다. 멀리 안 나갑니다. 멀리 안 나가다니. 근데 충분히 저는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얘기. 그러니까 법치주의를 네. 말하는 겁니다. 법치주의. 그러니까 인간이 이건 또 그 정진수 의장이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 정진수 의장이 선택을 맡긴 사람도 또 이 법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세상이 법치로서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자기들만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그렇죠. 뭔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네. 이런 것들은 그게 바로 검찰이에요. 네. 그리고 검찰은 항상 보면은 뭐 고, 사주를 해서 어떤 또 무리들을 데리고 다니죠. 화살초, 화살초 이거. 네. 그 무리들이 사실은 너무 똑같아가지고 깜짝 놀랐네. 너무 희한하잖아요. 네. 검찰이 주목하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들이 나타나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알고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막 방송하고 막 때려주기 쫓아 이러고 있어. 아니 뭐 충분히 이해는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더 우리는 더 빨려들어요. 네, 뭐 의견 동의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동의하는 부분이 그 세진립의 같은 경우에는 죄를 어느 부분만 인정하냐면 원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저지른 일들을 중심하고 맞아요. 그게 이제 검찰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그렇죠. 죄를 주는 거 약간 비슷한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음욕 같은 것도 욕망 이런 것도 처벌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그게 이제 아기가 나중에 아니요 고지를 받았을 때 그게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그 이제 자기 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그게 이제 검찰조회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지 않는 게 검찰조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요.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지 않는다. 남이 판단을 해주는 거죠. 천사가 그러니까 와가지고 적혀 있는 뭐가 있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아니면 자기 자신 들을수록 빨려 들어가네. 심지어는 네가 자복하라고 하잖아요. 네가 지은 죄를 자복.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자수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스스로 공권력이 없어. 그러니까 화살적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경찰을 끌어들인다든지 해가지고 그 뒤에서 이렇게 시키고 자기는 안 한 것처럼. 그런 메커니즘이 약간 비슷한 감은 있네요. 근데 처음엔 진짜 이 괴물들이 정말 무자비하게 사람을 폭행하는데 이게 전개가 될수록 그런 사자들의 무자비한 폭행보다 정말 사회의 잔혹한 면이 점점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화살촉 얘기하신 것처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화살촉이 의미하는 바는 또 뭘까요? 화살촉이 뭔지 일단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쉽게 말해서 이 새 진리회는 정진수라고 하는 이 각성한 일종의 예언자죠. 유아인 씨. 유아인 씨가 하는데 20년 전에 예언을 받고 줄기차게 그 얘기를 해오는 고지를 거예요. 고지를 받은 사람. 고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들은 신의 뜻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정확히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건 근데 어느 정도는 선의로 보여요. 여기 악의가 들어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여기까지는. 그런데 그건 결국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 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화살촉이에요. 자기는 새 진리회의 신도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정진수 의장이 얘기한 것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자복하게끔 강요하고 맞아요. 폭행하고 이런 일을 대신 자기네들이 하는 게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사적 복수들을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냐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일종의 지령 같은 걸 내린단 말이에요. 요게 SNS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수많은 악플들과 너무 유사하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악플을 달다가 나중에 현피도 뜨잖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누군가가 범죄자라고 하면은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조리돌림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행태가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 있어서 우리 모두가 화살촉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들 만큼 굉장히 공감하면서 그걸 보게 되죠. 그래서요, 김은식 변호사님 화살촉 아까 말씀하시다가. 근데 이제 화살촉이라는 존재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이 딱 결합된 걸 보고 딱 그 부분에 있어서 야 이터널스나 듄보다도 훨씬 낫다. 훨씬 세련되죠. 그리고 이터널스나 듀는 정말 한 70년대, 80년대의 그런 형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계인들이 좀 열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10대, 20대는 거의 빠져들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맞아요. 신선했어요. 10대, 20대가 딱 그 보고 있는 그런 라이브 스트림 방송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화살촉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조직화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광화문에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예. 그 실제로 그 예전에 살인자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정말 그 유튜버들이 가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똑같은 그거를 이제 드라마로 바꾼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이게 이제 해석이라는 키워드를 저는 꼽고 싶었고 그 해석이 어떻게 자기 이해관계 상품화되고 권력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꼼꼼히 따져보면 앞서서 지금 고지 말씀하셨지만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지옥을 고지하는 사람이 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맞아요. 천사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천사인지도 알 수가 없는데 심지어는 세진류에는 그걸 천사라고 규정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애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너무 다르거든요. 굉장히 괴물체로 등장을 하는데 천사라고 해석을 하면서 악마처럼 나오는데 네,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라는 걸 밝히지 않아요. 맞아요.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뭐 어떻게 될 것이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죄가 나오지 않아.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진수라는 사람이 신의 뜻을 좋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뭘까? 결국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 아니면 어떤 신적인 존재가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면서 합리화하는 거죠. 네. 그거를 종교 집단이 집단화 시켜가지고 세력화하게 되고 이익을 얻게 되고 화살촉은 자기의 존재 기반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면서 사람들의 약점과 불안을 파고들면서 거의 장악을 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반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뭐라고 해석했느냐. 키워드가 재난. 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반대쪽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대결을 벌이게 되는 과정이죠. 괴물이 재난이라는 건가요? 그런 그러니까, 일을 당하는 게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냥 사고다 이거 사고다 사고처럼 일어나는 거. 근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죄로 해석하면서 그 사람을 이제 괴롭히고 심지어는 남아 있는 가족들까지도 옛날에 빨갱이 사냥하는 것처럼 네. 연좌죄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뜯어보면은 이게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권력화의 문제. 그 다음에 좌우 이데올로기의 문제 이런 것들까지 다 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오, 알겠습니다. 새로운 철학, 관점이네요.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 세계가 탐내는 그런 K 콘텐츠. 탐내는이라는 생각하니까 이거 탐나 그러시죠? 탐이나 갑자기 먹고 싶어가지고 아, 네, 센스 뭔가 있어. 뭔가 갑자기 있어가지고 예 바로 향기가 막 올라오는 탐난에서 이렇게 유통하고 있는 제주의 조생귤입니다. 조생귤. 이제 극조생이 끝나고 조생귤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 조생귤은 보통 이제 그 원래 자생하는 그런 귤의 시기보다 조금 빠르게 앞당겨서 내놓고 있는데 그렇게 내놓기 위해서 비료를 정말 잘 줘야 되고 그리고 또 후숙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비료를 어떻게 주느냐? 성게 껍데기라든가 뭐 이런 각종 그 정말 제주도의 예, 좋은 해산물들을 네. 그 고유의 미생물 균주하고 같이 집어넣어서 이걸 발효시켜. 그래서 정말 좋은 액비를 만들어요. 그 액비를 나무에다 쫙 파이프라인을 쫙쫙 넣어가지고 그냥 주는 거야. 그래놓고 키워보니까 이 나무들이 병충해 어마어마하게 강해서 농약을 줄 필요가 없었죠. 이 벌레가 진짜 안 꼬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나무들 사이로 파이프라인이 쫙쫙쫙 지나가는데 그 파이프라인에서 계속 비료는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진짜 뭐 그런 해충들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잘 자라는 그런 귤. 그 귤을 당도 선별 그 수확이라고 해서 맨 위가 제일 달대요. 햇볕을 많이 받으니까. 거기서 먼저 수확하고 또 이따가 아래가 충분히 당도가 생기면 그때 또 중간을 수확하고 아래를 수확하고 그래서 세 차례 걸쳐 수확을 해서 후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달죠 진짜. 되게 달다. 신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쿠땡에서 그냥 귤 한 박스 시켰는데 그건 되게 셨는데 그러니까. 이건 완전 다르네요. 그게 이게 당도 선별 수확과 그리고 이 후숙 과정에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진짜 달다.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게 만든 이 귤을 깜짝 놀랄 가격에 드립니다. 5kg에 2만 원. 와. 10kg에 3만 원. 진짜요? 이렇게 맛있는 거래? 너무 달아서 혀가 마비됐어요. 아이고 아이고. 발매. 설탕 때문에. 아 너무 달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이게 껍질이 되게 부드럽네요. 맛있다. 그렇죠. 후숙이 어느 정도 되면 껍질도 부드럽고 잘 까지고. 여러분 자 더 탐나네로 010-6235-4952 6235-4952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원래 과일은 이렇게 단 게 착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보험은 또 착한 보험이 있죠.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신데 먹방에도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드세요. 라이브 기다릴 먹방. 수 있습니다. 아니 먹방에도 될 것 같아요. 더 착한 보험은 정말 착하기 때문에 항상 기다립니다. 고객들을 기다리고 더 착한 보험 플러스 예. 더 착한 보험 클리닉 죄송합니다. 바쁘시네요.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네. 이거는 뭐 제가 너무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게 네. 지금 현재 나한테 잘 맞게 보험이 디자인되어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이라 될까요? 민준이는 보험도 몇 개 없다면 보험 몇 개 없는데 사실 그게 뭐가 커버가 되는지도 잘 몰라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말하면 솔직히 몰라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그냥 교회 나갔는데 권사님이 자꾸 해달라는 거야. 그러면 짠한 마음에 하나씩 해주신다니까. 네네. 그래서 어머니 갑자기 왜 내 이름으로 무슨 보험이 나가고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거 내가 저 교회에서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직접 사고를 당해가지고 찾으려고 해봤더니 못 찾게 되더라고. 규정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착한 보험 클리닉이랑 상담을 해가지고 네. 싹 리뉴얼을 했죠. 그랬는데 나가는 돈은 약간 한 만 원인가 2만 원인가 많아졌는데 혜택이 벌써 제가 받은 혜택이 400만 원. 와. 400만 원? 어. 와. 저희 회식 한번 가나요? 소고기. 한우?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일단 한번 났잖아요. 딴 말은 예스얼 노로 대답해요. 교통사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교통사고 한번 딱 났는데 거기서 이미 보상금이 네. 더블로 들어왔어. 더블로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받쳤다고 너무 새 차를 받았다고 네. 그 차에 대한 보상금이 나와. 난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이런 상품인지도 네. 몰랐어. 오, 그런데 차가 6개월 이내에 차를 사고를 당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내준다. 오. 그리고 제가 갈비뼈가 부러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고생을 부러졌어. 아직까지 다 안 붙었는데 네. 갈비뼈 부러졌다고 또 세 군데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우리 100만 원이 차에 채워지더라고. 그럼 저희 갈비살 먹으러 가야죠. 한우 오마카세. 한우. 자, 더 착한 보험 클리닉. 더 착한 보험 클리닉입니다. 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이건 무료 상담이에요. 무료 상담이에요. 상담은 무료고 방문해서 상담을 해 주시고. 다만 여기서 이제 클리닉을 할 때 이제 이런 상품들이 보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할 때 그 상품만 네. 뭐 이렇게 구매를 하거나 안 하셔도 됩니다. 또 강매를 전혀 하는 데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광고주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광고를 해주는데 어디 있습니까? 열정적으로. 예. 그런데 아직도 민준이가 네.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안 하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 전 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또 싫어할까 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착한 보험 클리닉 그리고 탐난의 요 조생귤 얘기를 또 해봤고 네. 다시 저희가 지옥으로 돌아와서 네. 이제는 좀 상징적인 의미 그리고 이 시리즈를 보고 내가 무엇을 느꼈느냐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 요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그냥 그것만 쫙 풀면 네. 좀 재미가 없으니까 네. 이 드라마의 장점이랑 같이 엮어가지고 네. 그 의미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김원식 평론가님부터 갔다 올게요. 왜냐면 아니, 광고... 제가 먼저 갈게요. 제가 먼저 광고 가는 게 맞아요. 네, 네. 자 일단 이 드라마는 네. 완전히 그냥 네. 종교서적 같아요. 종교서적? 어떤 부분에서요? 전체가 종교가 어떻게 발생이 되어서 어떻게 구조를 짜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권력을 갖는가. 아. 그걸 정확히 보여주는데 근데 그 종교와 유사한 게 뭐냐. 권력. 권력 얘기 나왔잖아요. 결과적으로 마지막엔 권력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팬덤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천공수승도 팬덤이 굉장히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가 종교가 되고 권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죽음 같은 거 우리 이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맞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기대고 싶은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원동력. 그러니까 애초에는 먼저 공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안과 공포. 불안과 공포는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무지하기 때문에 오는 공포를 사람들은 흔히 알려고 노력을 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누구한테 기대서 아까 말했듯이 나의 불안과 공포를 쫓아줄 누군가를 찾는 마음들이 큰 존재 더 먼저 생기죠. 맞아요. 그럴 때 이 불안함과 공포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결국 아까 우리 평론가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권력의 핵심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주는 사람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지에 의해서 해석이 내려오면 그 해석으로 안도와 평화를 얻고 그러면 그 보상을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노력으로 하든 돈으로 하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어느 정도 새가 커지게 되면 그 모두를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가 필요해지는데 거기서 이제 이 지금 뭐 화살촉이니 뭐니 이런 존재들이 나오듯이 이제 종교의 구조화가 나오게 되고 그 구조화된 종교는 결국 거대한 하나의 권력 집단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거는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다 있는 거죠. 아. 근데 이런 형식으로 가면 애초에 종교가 이제 발생했을 때의 그 초심은 사라지고 네. 공포와 불안을 오히려 유도하게 되는 그래서 자생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역전이 됩니다. 그 흐름을 그대로 보여줘요. 사람들의 공포를 이용해서 권력이 만들어지는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예. 유의미하게 보셨다. 예. 알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님은요? 이제 그런 흐름들을 잘 보여줬는데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일종의 그런 현상들을 악용한 사람들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쏠려가죠 한쪽으로.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불합리한 요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균열되는 지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네. 뭐 몇 가지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을 했던 사람, 그 사람 열렬하게 화살촉을 뭐 이렇게 준동하면서도 그 새진리에도 막 따로 그랬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예. 예. 우리는 어쨌든 스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김원식 장관이. 예. 그랬을 때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거. 질문의 형태로 해주세요. 네. 네. 아.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악인은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느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특징이라는 건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모순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자율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 거기서 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네. 하나는 거기서 어떤 신의 뜻이 있을 거야. 아니면은 내가 선지자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네.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건 재난일 뿐이야. 이건 합리적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 라는 식으로 또 두 갈래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모순의 균열들이 어떻게 발생을 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더 고민이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신정 정치였었죠. 예. 분리가 안 되죠. 그 어떤 신의 계시들을 해석하는 사람, 예를 들면 제사장인 사람하고 성직자들 왕하고 구분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라는 게 이제 점차 구분되는 거는 예,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라고 인식하고 네. 함적 논리라고 추록관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인간의 자율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종교서적뿐만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를 좀 한번 되짚어보게 만드는 작품이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김원식 네. 평론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종교권력에 대해서 궁금한 게 그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평론가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걸로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좀 질문을 던졌으면 괜찮아요. 저는 아기를 지키고 싶습니다. 아기요? 근데 어쨌든 그런 뭐 이 드라마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는 자기가 죄 없음을 얘기를 하면서 뭐 자기가 살려고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맞아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는 아마 신이 뭐 존재한다면 그 부분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닐까 이거는 맞아요. 이터널스에서 똑같이 얘기한 거거든요. 인간을 일정 정도의 어떤 상황에 두었을 때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누군가는 보고 있지 않게 하는가 뭐 그런 점에 어떤 초점도 있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정해놓은 결론은 아니라는 거죠. 세영 씨는요? 가장 인상 깊게 봤었던 메시지나 장점들. 저는 일단 그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았고 이제 연기로 인해서 질문이 좀 파생이 되더라고요. 그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만 쫙 나왔죠. 네, 굉장히 잘하는. 유아인 씨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저요? 그러니까 유아인 씨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유아인 씨 연기는 좀 정형화된 면이 있죠.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서도 정형화된 연기를 근데 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작품을 고르는 그 눈도 이 배우의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니까 연기를 잘한 게 아니라 작품을 잘 골랐다. 작품 잘 고르죠. 그럼 불호에서 호로 바뀌었다. 원래 호였어요. 아니, 그렇게 불호는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전보다 연기가 좀 캐릭터가 다르지 않나요? 달라요. 다르고 이번에 조금 약간 색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연기 톤이나 이런 건 좀 비슷한데 약간 느낌, 그 아우라와 캐릭터가 다르니까. 이런 게 저는 우리 세영 씨의 그 안목을 좀 더 지지하고 싶은데
어떻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사람의 연기를 잘 해냈어요. 유아인 씨는 일단은 좀 들어볼까요? 예, 예. 일단 여기 듣고 올게요. 듣고 한마디 했는데 세 명이서 달려들어가지고 그거를 뜯어먹겠다고. 저는, 연기 정말 인상 깊게 저는 봤습니다. 저는 초식동물입니다. 예. 아 저는 그 박정자 역할을 맡았던 아, 정자 씨. 배우 어머니. 김신록 씨 연기를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이 흔들리는 눈빛이랑 대사 같은 게 이게 악인지 선인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악과 선이 뭘까? 이 죄라는 게 진짜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그런 눈빛에서 질문을 좀 파생해봤습니다. 아 끝이에요? 네. 일단 이 드라마의 특징은 캐릭터가 정형화 이분화돼 있지 않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입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과 악, 뭐 누가 뭐 선한 캐릭터고 주인공 이런 구분이 없어요. 네. 김현주 씨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처음에도 그렇게 뭐 선한 세력이다 이렇게 네.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결말에 이르기까지도 일관되게 그 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어떤 내재적인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에서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받았던 메시지는 양심과 선택이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항상 인간이 뭐 마지막에 그 택시 기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간들의 세상이니까 인간들이 알아서 해야지 약간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양심적으로 선택하는 그런 인간에 대한 그런 심리에 대한 그런 것을 너무 잘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러니까 되게 핵심적인 메시지가 네. 그거예요. 본인의 상식과 양심에 따라서 모든 걸 판단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세요. 이게 결국 이 지옥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누군가가 거기에 선이 있다. 누군가가 저기에 정의가 있다. 이거를 맹신하십니까? 맹신하는 순간 위기에 빠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인상 깊게 봤냐면 네. 제목 자체가 지옥이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새진리회 뭐 이런 게 나오면서 사람들이 양심을 좀 저버리는 쪽으로 행동을 하기 맞아요. 시작하면서 오히려 지옥이 이 세상 자체가 지옥이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 장면에서 우리가 딱 충격을 받잖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명민준 아나운서의 결정적 스포로 묵음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삐 처리하셔야겠는데. 아, 지옥이네요. 삐 처리해주세요. 아 여기 그 다시 시작하세요. 아 크리처물 세 분이 와가지고 저를 와 막 패는데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양심과 선택, 양심을 저버리고 선택을 남한테 맡겨버리면 이게 지옥이 돼버린다. 맞아요.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선거 같은 경우 보세요. 예를 네. 들면 맞습니다. 내가 투표하나 아유 귀찮아 네. 막 아유 누가 나쁜지 모르겠고 나는 그렇죠.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보다 더 못한 놈들이 위에서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내 권리와 내가 여기서 인간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저는 동반자로서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같이 만들어내는 같은 크리에이터. 그런데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터로서 역할을 안 해. 그러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크리에이터로 역할한다는 것은 자기의 양심과 네. 예, 선택에 따라서 네.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죠? 네. 오늘 할 말 진짜 많을 것 같다고. 저희가 이제 뭐 이 네. 평가와 아쉬웠던 점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김성수 평가님이 꼭 해야 되는 그런 의미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아, 한번 들어보고 예. 아직까지 안 보신 분들은 보실 때 반드시 네. 세 부류의 부모가 나와서 세 부류의 부모. 예. 부모가 다 자식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식들한테 뭔가를 주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이 가장 정말 정의롭거나 혹은 거룩한 선택이었는지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작품이 전혀 뜬금없다고 생각하고 또 멀리 간다고 얘기하시겠지만 광주 정신하고 닮아있다. 그래서 광주가 어떻게 그 재난을 극복했는지를 생각하시면 이 드라마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아까 이거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아까 차츰차츰 밟아 올라가는데 그걸 언제 밟아 올라 중간에 허리를 잘라버리는 되게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였는데 제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자의 역량 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 그 부분 진짜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한번 보시면서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쉬웠던 부분 짧게만 짚어보고 네. 넘어갈게요. 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으셨나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김원식 변호사님부터. 네.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아쉬움은 없는데 약간 오징어 게임에 비해서는 루즈한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와. 예. 그래서 좀 편집상에 있어서 흡입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즌2에서는 만약 있다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예를 들어서 방향성은? 약간 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감성적인 부분을 예, 어떤 초점을 맞춰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네. 그 부분들이 좀 더 내러티브가 좀 길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합니다. 그게 오히려 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작진 측면에서 인간의 심리를 잘 드러내는 인간의 그런 나약한 심리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좀 구체화시키고 싶어서 그런 걸 막 그렇죠. 집어넣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어떤 인간애적인 어떤 측면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내러티브를 더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이 좀 약간 심파라는 느낌을 안 들기 위해서 약간 피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계속 얘기하지만 심파라는 단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좀 더 내밀하게 그냥 연출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연상호 감독님이 좀 약간 그거를 항상 염두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감정을 하게 되면 맞아요, 맞아요. 장르적인 측면에서 좀 결핍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좀 더 내밀하고 농밀하게 하셔도 하긴 그 루즈한 부분이 좀 장점이자 단점이 또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랬는지도 알겠어요. 아니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은 나눠봤다 했잖아요. 오징어 게임은 너무 강렬해가지고 좀 한 번에 몰아보기 좀 벅차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지옥은 조금 루즈한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에 보기에 좀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면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를 네. 템포의 조절을 잘했다. 템포 조절. 그렇죠. 네. 세영 씨는요? 좀 개선했으면 좋았을 뻔한 그런 아쉬운 점. 저도 딱히 방금 말한 거 빼고는 없었어요. 재밌게 봤습니다. 우리 민준 씨는 있었나요? 저도 진짜 없었어요. 제가 딴지 대망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다 딴지 겁니다. 나만 딴지가 됐어. BTS도 딴지 걸 게 많아요, 저는. 근데 이번 거는 정말 저는 제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그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도 다크하면서도 뭔가 그런 거 아예 메시지 모르고 봐도 액션만으로도 상당히 재밌고 거기다가 철학적인 메시지까지 많이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보면은 한 달 동안 뭐가 맞는지 어떤 메시지인지 나 스스로 혼자 철학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히려 오징어 게임은 살짝 저는 유치한 감이 있었고 오히려 이게 더 저한테 맞지 않았나. 오징어 그래서 게임은 되게 쌈박한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외국인들한테 많이 먹히는 거죠. 맞아요. 좀 신선하니까. 그래서 저는 되게 좋게 봤어요. 저는 아쉬운 점 없어요. 네. 네. 아쉬운 점 없으시죠? 네. 한 말씀만 드리자면 돈 제대로 주고 그리고 시간 제대로 주니까 이렇게 만들잖아. 좀 지상파 니들 좀 봐라 좀. 제대로 돈 좀 줘. 아니 PPL 아니 정말 PPL이라는 거 모르고 지나갔지 다들. 엄청 PPL 있지만.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대로 돈을 제작비 줬으니까 PPL에게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연기 이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 배우들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쪽대본 같은 거 들이밀지 않고 시간 주면 그렇게 연기를 해낸다고 다. 제발 맞습니다. 좀. 확실히 진짜 공중파 3사의 드라마는. 진짜 위상이 많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급속도로. 자, 알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넷플릭스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뭐 물론 무조건 이제 그 넷플릭스가 신선한 소재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고요. 시장적인 분명 전략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은 전 세계적으로 한 10% 정도의 사람들이 핵심적으로 열렬하게 시청할 소재면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이너한 거여도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10%. 뭐 10%가 마이너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 지상파도 사실 지금 국내 시장에만 너무 독점적으로 지위를 유지하다 보니까 글로벌 전략을 사실 못 추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왜 이런 작품들을 어떤 식으로 운영 전략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거는 시즌 2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그럼요. 엔딩 부분에서 딱 마지막 작업 보시면 예, 왜 그러는지 아실 그렇고, 겁니다. 내용도 그렇고. 네.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안 보신 분들은 꼭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보신 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메시지와 철학적 의미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서 또 보셔도 충분히 의미 있는 드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줄평 하면서 저희 마무리할까요? 네. 평론가님부터. 예. 세상은 지옥이다. 단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와. 오. 더 이상 설명을 안 해요. 오늘 최고의 한마디였어요. 6화를 보신다면 아시게 될 겁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김영식 평론가님은요? 저는 약간 딱딱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 이야, 멋지다. 뭐냐면 아, 진짜 맞아. 아, 그러니까 지옥이란 말을 딱 하나 던지니까 네. 모든 공권력과 제도와 인간이 다 정지를 했거든요. 그게 포퓰리즘이죠, 그게. 아, 무력화됐거든요. 너무 좋다. 근데 그게 지옥임에만 하등되는 게 아니고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먼저 정치적 세력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뭐 부동산 정책을 너희한테 좋도록 하겠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 좋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요. 너희의 있네요. 약점을 건드리는 것을 현혹되지 말라. 것에 현혹되지 말라. 아, 약점을 현혹되지 말라. 알겠습니다. 세영 씨는요? 이 지옥행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죄인일까? 한번 죄를 이렇게 저지른 사람들이 끝까지 정말 죄인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드라마였습니다. 심오하지요? 죄의 상대성. 뭐 전과 있으세요? 저는 네. 윤석열로 삼행시를. 갑자기요? 저는 아니, 유아인 성대모사로 한 줄 평할게요. 한 줄 평을 하겠다고? 아니, 유아인 삼행시. 아, 왜 이렇게 뭐 바라는 게 딱 정해져 있으면 어떡해? 알았어. 해봐. 상상력이라 그래. 해봐. 유아인. 네. 유아인 성대모사는 네. 따라하시는 모든 분들이 보시는 모든 분들이 따라할 수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근데 아까 목소리 떨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유아인 씨 원래 목소리가 떨려요. 이렇게 목소리가 원래 떨립니다. 병장니까? 잘 모르겠어요. 항상 고민하고 끝나고 마약 갖고 먹을 거예요. 끌리잖아요. 똑같죠? 똑같잖아요. 항상 소감 얘기하면서 끝에 딴소리 하는 거. 그게 이제 유아인 씨 특징입니다. 갑자기 딴 길로 새는. 알겠어요. 아, 왜 삼행시 안 하면 반응이. 네. 다음에 삼행시를 준비해 봅시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옥지. 응? 지. 지. 아, 지금 이렇게 시키면. 응. 옥. 옥. 아, 몰라요. 지옥 한번 가봅시다. 지. 지나간 과거 속에 어떤 죄를 내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옥. 옥. 옥에 갇힐 만큼 지은 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잘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 네. 얘기를 해봤고 저희 뭐 다음 주에는 무슨 얘기를 할까요? 다음 주에는 사랑과 전쟁 좀 해볼까 생각하는데 아, 지금 카카오TV에서 사랑과 전쟁 시즌 3죠? 그러니까 시즌 2까지는 KBS에서 하던 걸 갖고 와서 시즌 3를 했는데 네. 제가 조금 봤더니요. 지상파에서 했던 게 훨씬 선정적이에요. 아, 그래요? 아, 이거 선정적 아니면 안 보지. 그러니까. 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되죠? 네. 한번 뒤통수를 치고 싶었습니다. 아, 제가 초등학교 때 이거 진짜 엄청 재밌게 봤는데. 초등학교 때 봤다고요? 있어야 안 되겠구만. 어머니, 아버지 늦게 들어오시면 제가 못 들고. 아, 이거 엄청 재밌더라고요. 안 됩니다. 청불이. 사랑과 전쟁. 예. 알겠습니다. 사랑과 전쟁 괜찮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파격수다 시즌 3 오늘은 저희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